이번에 대한민국 전통공예협회에서 이제 초대되어서 대표 작가로 뽑혀서 이렇게 이제 전시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25년 정도 악화를 쭉 작업을 해왔는데, 제가 이제 이 작품들을 보면 테마로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봄의 벚꽃, 그다음에 이제 수국, 그다음 단풍잎, 그다음 겨울 무채색의 이 백묘구 잎을 테마로 해서 네 가지 주제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취미로 플라워 디자인을 이제 젊을 때부터 했었는데, 어릴 때는 플라워 디자인을 그냥 이제 재밌어서 취미로 했었는데, 어느 날 플라워 디자인 전시회에서 약간 드라이 플라워 형식으로 건조된 식물들이 디자인된 작품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화보다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이게 무엇인가, 어떤 장르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아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아파라는 걸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서 몇년 동안 이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그 선생님한테 배워보면 제대로 이렇게 아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없고, 이렇게 식물의 색깔들이 다 변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좀 다른 뭐 선진국엔 뭐 어떤 이런 그좀더 발전된 그런 것들이 없을까, 테크닉이 없을까 이렇게 알아보다가 제가 일본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파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작가들은 한 천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간단간단하게 뭐 문화센터나 뭐 그다음에 뭐 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취미로 조금씩 조금씩 배우시는 분들은 뭐 거의 뭐한 몇만 명,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뭐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제 같은 경우는 동아대학, 화훼미학이나 뭐 이런 그다음 경남과학기술대학 문해과 이런 데서 이제 아파를 우리가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과가 신설돼서 있는 경우는 없고, 플라워 디자인 학과에 아마 이제 그 그래스 플라워라 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저는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식물이라는 꽃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뭐또 어느 일부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이제 식물의 색이 변할 수, 자연물이라서 변하니까 색을 채색을 하자 뭐 일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식물은, 아파는 식물 그 자연색을 그대로 식물을 도입해서 자연의 그대로를 작품에 넣는 게 가장 아파다운 아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작품은 꽃으로 하는 명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왜냐면 꽃을 저는 잎을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형태를 잘라서 이렇게 조형성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붙여 나가는데, 그한땀한땀 식물을 붙여 나가면서 그 제가 하는 건 꽃으로 하는 명상을 하고 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땀한땀 하면서 식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한 작품을 이렇게 보는 분,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한저 작가, 그다음에 그 사이에 형성되는 그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제 작품을 좀 깊이 있게 바라봐 주시고, 그다음에 또 자기 내면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 작품의 제목들이 다 바라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바라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식물이나 작품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의 내면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라는 뜻에서 저는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식물을 이제 일일이 전부 다 수작업을 하는데, 그걸 전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의 특성에 따라서 뭐 커트 나이프나 그다음 샌드페이퍼나 뭐 핀셋 등으로 수작업을 통해서
식물체 내에 있는 수분을 가능하면 색소를 파괴하기 전에 빨리 식물체 밖으로 빼내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식물의 원색 그대로 식물이 건조됩니다. 그러면 그 식물을 이제 잘 보관해 뒀다가 이제 내가 구상한 작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식물들을 전부 다 이제 그 구상해서 거기에 필요한 식물들로 이렇게 작품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 이렇게 작품을 전부 다 한 다음엔 여기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데, 진공 상태로 만드는 이유는 식물이나 모든 우리 작품이 피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사광선, 햇빛, 그 다음 한 가지는 습기, 또 한 가지는 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차단을 시켜야만 우리가 이 원색, 자연물인 이 원색을 오랫동안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면에서 그 세 가지만 주의를 하신다면 정말 오랫동안 식물의 이 색 그대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